더욱더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전복하면요, 듣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잖아요. 네, 오늘은요, 전복에 한방 재료를 넣어 더욱 건강한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네. 감칠맛이 살아있는 간장 전복장입니다. 재료부터 알아볼게요. 전복 10마리, 청운고추 각 1개, 통계피 20g, 황기 한 뿌리, 대추 3알, 통마늘 8알, 생강 20g, 양파 4분의 1개, 대파 5cm, 건고추 1개, 간장 1컵에서 1컵 반, 물 3컵, 올리고당 3분의 1컵, 통후추 5알, 청주 3분의 1컵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 싱싱한 전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우선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복은요, 이렇게 겉부분에 미끌미끌한 검은 막이 있어요. 네. 자, 확실하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려면요, 소를 이용하셔가지고요, 깨끗하게 닦아내주세요. 아, 그 검은색 막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비린내를 좀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음식 맛도 조금 지저분해서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오늘은요, 껍질까지 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껍질도 한번 깨끗하게 깨끗하게 막을 제거한 전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전복 살에 칼집을 내줄 건데요. 일반 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요, 이렇게 파채 칼이 있어요. 네. 이 칼을 이용해서 하시면 수월하게 칼집을 내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요, 양념이 잘 배이겠어요. 네, 양념도 잘 배이고요. 네. 또 이 전복 살이 좀 연하게 되겠죠. 아, 네. 자, 여기 손질한 전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자, 볼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다가요, 청주 한 3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네. 자, 간장이 한 컵이에요. 네. 한 컵 분량의 간장을 넣어주시고요. 네. 자, 물 한 3배 정도, 3컵 정도의 분량이에요. 네. 자, 물을 넣어가지고요, 한 10분 정도만 재워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살짝 재워주시면은요, 그 전복에 살균작용도 되고요. 네. 또 비린내도 제거가 되고요. 네, 그래서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복장 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황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황기 넣어주시고요. 통생강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감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피예요. 계피. 네. 넣어주시고요. 양파 넣어주시고요. 건고추예요. 건고추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추 넣어주시고요. 네. 대파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통마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후추예요. 네. 자, 통후추 넣어주시고요. 10분 정도 잘 재워놨어요. 네. 자, 이 국물을요, 네, 전복만 빼고 부어서요, 넣어주세요. 자, 이 국물에다가요, 네,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네.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요, 그대로 끓여주세요. 네, 어느 정도로 끓이면 될까요? 아, 한번 우르릉 끓으면요, 네, 불을 좀 줄여서 더 끓여줄 거예요.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네. 네, 지금 간장이 끓고 있는데요. 은은한 한방차의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약재 냄새가 좀 나죠? 네. 자, 바로 불을 꺼줄게요. 자, 이렇게 불 끈 상태에서요. 네. 자, 간장만요, 체에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체에, 네, 내린 간장은요, 바로 식혀주세요. 네. 자, 여기 전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얇게 저며놓은 생강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 저민 거 넣어주시고요. 네. 청원고추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요, 차게 식혀놓은 간장물을요, 네, 부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요, 하루, 네, 정도 숙성시켜 주시고요. 네. 또 다시 한번 간장물을 끓여서요, 식힌 다음에 다시 부어주셔서, 네, 2, 3일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오늘의 요리는 완성입니다. 한약재료가 들어가 더욱더 건강한 요리 간장 전복장 만들어봤습니다.